시외버스는 시내버스에 비해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차량 안전이 더 중요한데요. 일부 시외버스가 앞유리가 깨져 있거나 타이어가 마모된 채 운행을 하고 있어 기사들도 위험을 느낄 정도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운행을 앞둔 버스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차량 앞유리에 길게 금이 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쪽만 심하게 달아 사포질을 한 것처럼 만질만질합니다. 이런 버스는 한두 대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제때 교환해주지 않아 기사들조차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지금 다 빠른 상태인데 교환을 할 시기가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회사에서도 이걸 잘안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회사에서는 자제절감한다는데 비 온다리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기사들은 알면서도 위험 부담을 안고 근무해야 됩니다. 주로 국도를 달리는 시외버스는 장거리를 고속 주행하기 때문에 차량 안전이 더욱 중요하지만 회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그럼 뭐 1 볼트가 1만 주도 있고 하면 저도 가가다가 그렇고 그렇지. 요새 고속버스 다른 거다 그래요. 시외버스 기사들은 차량 정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하소연합니다. 미끄러운 날은 굉장히 차가 수막 현상과 같이 계속 미끄럼 현상으로 차가 서질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이 그 추돌 사고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사정이 이런데도 교통당국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외버스는 위험을 안고 달립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